네, 자, 어느 정도 전문가님?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이세요? 하나 마이크론이요. 매스카 비중은요? 27,000원에 비중 10%예요. 아, 이게 원래 보면 이게 이제 업황을 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종을 볼 때가 있어요. 업황과 업종은 좋는데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죠? 네, 네. 어, 왜 그럴까요? 가격. 그쵸. 위치. 어, 가격 위치. 위치. 그 다음에 이제 네. 이 본질적, 이 돈이 성격. 이 돈이 어떤 돈이 들어와 있는지.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업황이 좋아요. 실적도 좋아. 네. 근데 돈의 성격, 그다음에 가격이 얼마만큼 올라왔는지. 이 종목은 신용이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아요. 많죠. 그러면 어때요? 변동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오면 이게 오면 물량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위가 네네. 이제 우리가 이제 삼천장이라 그래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업황은 얘기 안 해도 되고 실적도 얘기 안 해도 돼요. 왜 다 알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그래서 네네.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근데 이렇게 봐봐요. 여기 뽕, 뽕, 뽕. 여기가 뭐예요? 이 봐봐요. 저기 고점 3,000장 말씀하시죠? 그렇죠. 3,000장 맞아요. 이 3,000장은 네.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이 자리는 결국은 어떻게 빠지냐 그러면 여기 고점 되면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반 정도 빠져요. 이런 종목들은. 네. 거기 3,000장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주식이라는 건 확률을 줄이는 거예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흘러왔던 가격 이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걸 우리가 이게 연구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게 뭐 돈에 따라 뭐 실적은 좋은데 막 떨어지는 것도 있고 뭐 실적은 안 좋은데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마인드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주식의 이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3,000장의 꼭지점에 세 개 나온 자리는 거의 밀릴 확률이 많아요. 밀려요. 그럼 어디까지 네네. 밀리냐? 이 고점 대비 50%까지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만 23,000원, 23,000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이 종목은. 그렇기 네네. 때문에 3,000장에 신용이 많은 거다. 그럼 건들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봐요. 이건 가격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그럼 얘를 이렇게 거꾸로 네네. 돌아봐요. 지금 자리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이러면 좋죠. 이 좋죠. 그럼 밑에서 좋은 네네. 거는 위에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뒤집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 얘는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겠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얘는 안 좋은 거예요. 위점에서 아,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차트를 늘렸다 줄였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네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매도 치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저 짧게 짧게 3만 원 정도 짧게 예, 그냥 예, 네, 맞아요. 그냥 거래가 많아서 그냥 짧게 치고 나오려고 들어간 거예요. 예, 지금 거래 없잖아요, 지금. 네. 지금 거래 없는 거는 왜 소외됐다는 종목 소외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한 번 더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팔고 나와버리세요. 알겠죠? 네. 그리고 전문가님 TSE 상담 받았는데. 네. 제가 전문가님 TSE 상담 받았거든요. 아, 네, 네. 근데 그래서 수익 제가 70% 정도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다 맞춰드리는 네. 제가 틀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니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